안녕하세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서유경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계약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계약서를 구비해두는 게 당연히 좋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계약서들 중에서도 가장 최적의 자료가 바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표준계약서다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계약에는 수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가장 통상적이고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용역계약, 도급계약입니다. 표준계약서는요, 용역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디자인 업체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 정말 좋은 자료예요.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는요, 시기별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제 배포가 되고 있고요. 변호사 그리고 변리사 일을 하는 저도 이 표준계약서를 읽으면서 많이 참고하고 더 나은 계약서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궁리하고 또 연구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표준계약서를 정말 200%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베스트 3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베스트 1, 계약서의 표지를 잘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디자인 업체든 클라이언트를 불문하고 저는 정말 이 표지를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보세요 하고 추천하고 다녀요. 계약서의 표지에는 제목, 당사자, 체결일 이 정도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령 땡땡 디자인 용역 계약서라고 하면서 발주처 A 주식회사, 용역처는 B 디자인 스튜디오, 계약 체결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이 표지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 페이지만 보더라도요, 계약의 주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담아서 아, 이 계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구나 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제품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표지에는요, 계약의 명칭, 계약의 기간, 계약의 금액,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또한 용역의 결과물, 지식재산권의 귀속 문제, 특별히 약정한 사항, 계약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계약서를 해석할 때 필요한 첨부자료는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체결일은 언제였고 우리는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문헌이 함께 기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상세한 내용은 계약의 본문에서 쭉 몇 장에 걸쳐서 규정할 거예요. 하지만 계약의 내용은 우리 표지에 적힌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체결하는 거죠. 물론 표지에 기재한 내용과 본문에 상세하게 규정된 것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는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실수를 해서 이 표지하고 계약의 본문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상충할 때는 표지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혹은 표지보다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정하는 거죠. 베스트 2예요. 계약의 상세한 설명과 세부 내용을 잘 이용하자 라는 거예요. 표준계약서의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계약조항이 왜 마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추가할 수 있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다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준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약 금액을 얼마로 정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디자인 업체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분쟁을 겪는 많은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딱 보면은 이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계약금이 정해진 거야? 기준이 뭐할 때가 있거든요. 가령 계약 금액은 통으로 얼마로 한다 이렇게 딱 기재를 하고 끝이 나요. 이렇게 기재되면요, 언제 도대체 어떻게 지급하냐, 이거 세금이 포함된 거야 안 된 거야,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해석에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잠재가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계약서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3조 계약금액 제1항 본 계약에 의해서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금액은 얼마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아라비아 숫자 표시 괄호치고 한글 표시 부가세 얼마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제2항 수요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자에게 계약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하면서
선급금은 계약 체결 후 며칠 내로 지급을 하고 금 얼마를 지급한다. 중도금은 필요한 경우 약정을 하겠지만은 어떤 과업을 완성한 다음에 며칠 내로 수요자가 공급처에게 지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잔금은 최종 결과물 검수 후 며칠 내로 얼마를 지급한다. 각 부가세는 별도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하는 수당까지 다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때 당구장 표시를 하면서 최종 결과물이란 바로 이 계약서에 첨부한 개발의 세부 내역과 견적서상의 무엇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줘요. 이때 잔금의 지급, 완료 검사 및 인수, 지식재산권의 귀속, 실적 증명의 목적 이런 사용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최종 결과물은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설명을 하고 있죠. 표준계약서에서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제2항은 계약 금액의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을 기재한 건데 그 예시사항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수요자가 계약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제17조를 보세요. 그럼 그때 통지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통지의 방법으로 수요자, 즉 클라이언트한테 지급을 독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조항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통상 잔금은 최종 결과물을 완수한 후 그 검수가 모두 끝난 후 지급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죠. 또한 유념할 점은 표준계약서에 따를 때 제8조에 따르면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양도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점들도 계약서를 해석할 때 조항 간의 관계, 즉 제3조와 제8조는 어떻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제3항이에요.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2항의 지급기한을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에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 상법상 이자는 연 6%거든요. 그런데 연 6%보다 더 고율의 이자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 몇 프로로 정할 수 있다 이런 팁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수요자 즉 클라이언트가 계약 대금을 늦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자, 즉 디자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 조항도 만들 수 있다라는 점도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은 수요자가 제2항에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가 지급을 지연한 때로부터 지급을 이행할 때까지 기간은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도 충분히 추가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제4항은 계약금액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주는데요.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디자인 개발의 디자인 대가 기준을 참고해서 정한다라고 하니까 이 금액의 타당한 기준, 객관적인 근거 기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약서 조항이 왜 이렇게 개발되었느냐, 어떻게 응용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느냐 방법을 제안을 해주니까 정말 좋은 자료죠. 베스트 3입니다.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일목요연하게 체크리스트로 미리 만들어두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할 건지 그 내용을 정하는 건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디자인 업체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5조 용역의 범위와 그 결과물이라고 한 조항을 볼게요. 계약서에서 모든 내용과 범위를 다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요, 개발의 세부 내역과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별도 문서로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통상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 용역 계약이 진행이 되는지 과정마다 미리 정리를 해서 마련해 두는 게 좋죠. 제2항에서는요, 그 프로세스를 정말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급자, 디자인 업체가 수요자,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해야 되는 용역의 결과물이 이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항목들 중에서 무엇 무엇을 체크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디자인 기획에는 시장조사 보고서, 기획 방향 보고서, 그리고 기타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시장조사 보고서는 생략을 할게요.
기획 방향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획만 딱 체크를 하는 거고요. 아이디어 발굴 과정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렌더링이나 모델링으로 시안을 저희가 총 뭐 두 개를 제공할게요. 세 개를 제공할게요.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채택된 확정된 시안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 목업을 하는데 디자인 목업 중 몇 종 세트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타 사항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는 저희가 생략을 할게요. 하지만 제품이니까 사용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는 함부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각 체크한 항목만 계약에 포함됩니다. 라고 정하는 거예요. 베스트 2에서 상세한 설명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용역의 범위와 결과물은 정말 상세하게 적자, 구체적으로 규정하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우리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점을 정말 강조하는 거죠. 이때 첨부할 개발의 세부 내역과 견적서에는 제공할 중간 결과물의 종류, 개수, 제공의 방법, 실물로 전달할 거냐, 이메일로 보낼 거냐, 수령한 다음에 어떤 의견을 받을 거냐 그런 내용들을 잘 정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의견 회신이 늦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의견을 받다 보니까 늦어지니까 우리가 용역을 완수하는데 또 기간이 늦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간을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지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추가해도 좋지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표준계약서는요, 우리 사회에 수많은 디자인 계약서들을 수집을 해서 또 검토하고 분쟁 사례들을 연구하고 또 개선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까 모색을 해서 나온 정말 귀중한 결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서를 한번 발전을 시켜가는 경험도 유의미해요. 클라이언트도 디자인 업체도 서로 안전하고 원활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필요한 경험이 되겠지요. 만일 디자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